한국방송통신사 5월 14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본부가 지난 14년간 추진해온 도내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도내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으로 노후한 곳을 개선하고 오래된 실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해 강원 지역의 전통시장, 민속마을에 233개의 IoT 기반 전기설비 원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전기화재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기 안전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체 화재 대비 전기화재 점유율 분야에서 강원도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5월 중 강원도 소방본부와 협업을 통해 재난예방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산간 오지마을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재능기부 사업도 펼쳐갈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본부는 앞으로도 전기화재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 한층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